안녕하세요. 머리 폭탄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 그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멘트가 있습니다. Hello, what are you guys up to these days? Stay safe and healthy until we meet again. Can't wait to meet you guys all soon. 웃지 마. 나 뭐 영어하는데 영어는 자신감이랬는데 그렇게 웃고 막 키키키키 이렇게 쓰는 게 어딨어. 당신은 영어 잘합니까? 예?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 나름 그래도 일본어도 좀 한단 말이야. 중개국어 하는 연예인이야. 이러지 마요. 저녁 시간이 다 되었어요. 6시 반. 우리 샤월들, 우리 짝꿍들, 우리 팬 여러분들 칼퇴 시켜줘야 되는데 빨리 스밍도 해야 되고 뮤비도 봐야 되고 앨범도 사야 되고 굿즈도 봐야 되고 또 태민이 뭐 올라온 거 없나 막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그런데 아 재택근무 하는구나. 재택근무 어때요? 재밌어요? 고3 등교한다고? 와 그렇구나. 어떻게 화이팅 화이팅. 진짜 같이 등교해주고 싶다. 출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마스크 잘 쓰고 등교하는 친구들도 마스크 잘 쓰고 뭐 함부로 만지지 말고 바닥 걸을 때 세게 걸으면 먼지 날려가지고 그게 또 먼지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살살 걷고. 끊기나 보네? 여기? 이것도 색다르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오 내 뒤통수 어떡해. 이거 사람 뒤통수예요 이게? 이게 우와 무슨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다들 식사는 하셨고 잠은 잘 주무셨고 일 열심히 해서 가족들 속옷 사줘야죠.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수만 선생님께서 고생한다고 디저트 이런 거 맛있는 거 사다 줘가지고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있다가 챙겨서 오늘 아침에 또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너희들도 드셔보소. 아주 맛있어. 지금 10만 명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에요. 다 뮤직비디오 보세요. 크리미널 뮤직비디오 보고 그리고 그 뭐야 그거 하세요. 그거 그 과일 거기 음악. 슬슬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뭐 그런 거 해야겠다. 나 밥 먹었던가 이런 거 먹방 여러분 좋아하죠? 나 밥 먹는 거 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짠 나타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아 태민 생얼 어떡하냐 이렇게 막 안 좋게 하지 마시고 이뻐해 주세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